또 하나 제가 또 그 야당 입장에서 지적을 한다면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같이 소환돼버려요. 하나는 아. 검사 출신, 하나는 판사 오. 출신. 네. 같이 같은 정권의 대립각 세웠어. 네. 그러니까 네. 윤하고 최하고 같이 가버린다고요. 아예. 야당은 대단히 네.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역동적이고 그건 흔히 네. 정치 도식적인 얘기고 네. 뭐 여러 명 나온다 역동적입니까? 같이 아. 싸잡아가지고 야, 니들 문제 있어 이렇게 됐는데. 아.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이 전 좋지 않은 거라고 좀. 아, 야권 전체로 봐도. 단순히 대체자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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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전체 야 이거 전부 둘 하나 검사 출신 하나 판사 출신이네. 예, 예. 어 중립 어겼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 근데 뭐 야권 관계자들은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예를 들면 대체제. 예를 들면 뭐 이만큼 감사원장도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사정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심한 거 아니 뭐 이미 다 나온 거 아니야?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파괴력이 없어요. 그런 워딩 자체가 다 이미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어차피 네.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욕구가 높잖아요. 네. 저 여론조사도 그걸로 가지고 별로 아. 그건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아 네. 그럴 수 있겠구나. 김태현의 정치 쇼. 어제 전격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했지만 출근길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진성민 팀장 시기적으로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권 출마 선언하는 거 그거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부르거든요. 네. 민주당의 경선 버스가 어제부터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당연히 대권 도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민주당의 주자들이 남아 아직 출마 선언식을 안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그러니까 1일하고 5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어떤 행사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오늘 이렇게 예정이 이미 돼 있었고 네. 그랬을 때 최재형 이제는 전 원장이 날짜를 택일함에 있어서 네. 특히나 윤 전 총장의 그 오늘 행사를 네.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네. 것이다. 어제 메인 뉴스와 오늘 일면 그냥 다 도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에 대한 야권의 기대는 소위 저희가 표현할 때 대안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일각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최재형 원장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두 분을 뭐 연계 지어서 기사를 쓸 수밖에끔 네. 날짜를 택일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는요 네. 그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 맞출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재형 검사원장은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출마하면 아, 언젠가 다 한다고 생각하던 거죠. 아니, 대선 출마. 출마할 것 같아요. 사퇴 명분이 네. 별로 없다 이게 사퇴 네. 명분이. 사퇴, 아, 사퇴 명분이. 사퇴 명분이 출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직은 확신 못하세요? 네. 의외로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감사원장 사퇴해놓고 대선 출마 안 선언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네. 여러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네. 깊은 분이고 근데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이런 건 감사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도 가했어요. 예. 제가 또 듣기에는 감사원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예. 대해서 무언의 압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원장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 나라에서는 예. 안 되겠다라는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예. 이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다고. 예. 검찰청법에 나와 있고 검찰총장 임기.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임기 4년. 국회 임명동의를 받고. 그런데 네. 월성원전하고 김오수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한다? 그럼 자기가 끝까지 지켜서 감사원이 그 중립을 지켜냈어야죠. 네. 그래야 명분이 맞아요. 근데 어제 네. 사퇴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이미 이 자체가 정치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 네. 형식놀이 하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퇴한 명분은 대단히 약하다. 근데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별로 없지만 네. 그쪽은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2013년도부터 워낙 정권이 정말 청와대 민주당 할 것 없이 전방위로 장관이 압박했잖아요. 네. 직무배제 시키고 네. 사실상 몰려진 내 몰려진 거라고. 사의가 아니라 거의 네. 때문에 사의가 아니에요. 사퇴했지만 네. 사퇴 안 하려고 했는데 검수완박하면서 딱 그냥 네. 명분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 원장은 거기에 비하면은 명분이 네. 대단히 약해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저도 그러나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네. 과연 그게 사퇴까지 하고 완전히 무슨 대선 출마 명분이 될까? 감사원 헌법기구인데 네. 국회 임명동의도 받았는데 네. 검찰총장 임명동의 안 받았어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런지 청와대 반응도 달랐죠. 엄청 어저께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죠? 바람직하지 네, 않은 설레다. 네, 정확한 워딩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설레를 만들었다.
윤석열 총장 때는 그런 반응은 없었죠. 네, 그런 반응 없었고 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에 감사원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임기를 중도에 그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는 중도 사퇴하는 경우는 전대미문의 일이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네. 청와대의 반응이 달랐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 기관 그러니까 헌법에 임기 4년이 보장돼 있는 자리인데다가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 전 총장과 비교를 해보면 네. 정권의 압박의 수위라고 하는 게 달랐다. 그런 아. 측면에서 실제로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도 네. 물론 이제 최 원장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분이겠지만 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죠. 야, 그러면 결국 최 전 원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 본인들도 출마 선언문 읽을 거 아니에요. 네. 질의응답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임기를 중단하고 나오냐. 정치라는 게 신뢰와 명분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상과 현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야권, 여권의 그 전방위적인 그 압력에 대해서 아니 그 비판에 대해서 네.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또 하나 제가 또 그 야당 입장에서 지적을 한다면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같이 소환돼 버려요. 하나는 검사 출신, 하나는 판사 출신. 네. 같이 같은 정권의 대립각 세웠어. 네. 그러니까 윤하고 최하고 같이 가버린다고요. 아예 야당은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역동적이고 그건 그냥 흔히 네. 정치 도식적인 얘기고 네. 여러 명 나온다 역동적입니까? 같이 싸잡아가지고 야 니들 문제 있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저 윤석열 전 총장이 전 좋지 않은 거라고 좀 아, 야권 전체로 봐도 단순히 대체자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예. 예. 야권 전체 야 이거 전부 둘 하나 검사 출신 하나 판사 출신이네 예. 예. 어 중립 어겼네 이렇게 예. 돼버린다고 근데 뭐 야권 관계자들은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예를 들면 대체자 예를 들면 뭐 이만큼 감사원장도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사정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심한 거 아니 뭐 이미 다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별로 파괴력이 없어요. 그런 워딩 자체가 다 이미 너무 난리들 알려졌기 때문에 어차피 네.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욕구가 높잖아요. 네. 여론조사도 그걸로 가지고 별로 아. 그건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아,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피정기간, 네. 피정기간 물론 이제 정치할 때 정자는 예, 예. 아닙니다만 그 기간이 윤 전 총장보다 짧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최재형 그렇죠. 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해야 될 요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 전 총장하고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치 선언과 국민의힘 입당이 더 빠르다든가 뭐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지지율에서 결국은 아, 선택이 예.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예. 최 원장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예. 여의도에서는 아마 다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최 원장과 함께하려고 할 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인가? 개인적으로 아마 고뇌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예. 우리는 풀하지도 푸시하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네, 아마 최창현 교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거겠죠. 그렇고요. 최재형 원장도 아마 그런 부분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당내 주자들도 이제 네. 과거의 당내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요. 51대 49 뭐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6월 29일에 윤봉길 선생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한다. 시간과 장소 염두에 둔 거겠죠? 물론 염두에 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장소보다는 시간, 그러니까 날짜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해석을 해보자면 네. 6월 29일이 노태우 뭐 네, 당시 네,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인데 6.29 선언의 의미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대통령 직선 재개헌을 한 날이니까 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날로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뭐 윤봉길 의사의 네. 예, 그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함께 뭐 애국적인 장소니까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네.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입으로 118일 만에 정치 참여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예.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정치권의 지금 모든 시선이 지금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거죠. 저기 우리가 오늘 제목을요.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뽑았어요. 윤석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뭐뭐뭐 메시지 나오면 성공한다? 물음표거든요.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나와야 국민들이 오 이럴까요?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네. 헌법같이 법치주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물론 네. 뭐 실정 비판하고 근데 보다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헌법같이 공정이고 말고 뭐 부합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헌법같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뭐 네. 저기 뭐 안보 보훈 네. 이런 건 다 이제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자신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게 알려졌어요. 예. 역시 중요한 거는 중도층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정권 교체라는 큰 뭐 담론이 있습니다만 예.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주거 문제라든지 예. 공정 문제. 공정이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런 소극적 의미의 공정이 아닌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예. 다시 말하면 정치 법률적인 거 이외에 예. 사회 경제적인 갈등 같은 예. 것들 이런 걸 좀 얘기한다면 윤석열 총장님에서 안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럼 좀 새로운 좀 이제 각도로 조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좀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지금 그동안 그 이미지 가지고 계속 지지율을 유지해 왔는데 네. 뭔가 다른 포인트가 뭔가 있구나. 네.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네.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그래서 오늘이 윤 전 총장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땡땡 메시지가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사회 경제적인 네, 사회 경제적이고 좀 어떤 그 직접 민생 네.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 시작해야죠 오늘부터. 네. 이게 근데 15분 동안에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메시지 이후에 그다음에 막 뭐 질의응답할 거 아니에요. 40분간 질의응답.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사들은 대부분 거기서 쏟아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오늘 팀장이니까 거긴 안 가실 거고. 네, 저희 현장에 네. 우리 기자가 갑니다. 만약에 거기 가 있다. 뭐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근데 아까 일단 15분간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거기서 네. 무슨 메시지를 가장 포인트로 줘서 윤 전 총장이 내놓는지를 보고 네. 그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실천 방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쌓아온 이미지는 계속 본인이 주창해왔던 네. 게 뭐 네. 공정, 상식, 법치주의의 회복, 헌법정신의 회복 보건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 만약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다면 뭐 새로운 어떤 예. 국민적 감흥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 다른 얘기들을 할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컨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예. 일정 정도 싸웠던 사람이고 예.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도 사실 대립각을 예. 세우고 예. 거기에 검찰총장이었지만 이를테면 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그런 어떤 과거의 보혁 구도를 좀 네. 타파하는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좀 있어요. 네. 야, 이제 좀 끝내고 네. 화합의 메시지, 화합의 네. 길로 이런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가지고 네. 가자라는 네.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게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그걸 실현해 나갈지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 아까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국민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만한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할 건데라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네. 대권 가도 네. 과거 대권 가도에서 새정치가 뭐냐 그래서 새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이 거의 정치권에 끊임없이 회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공정을 얘기하든 화합을 얘기하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구체적으로 정치 행보에서 뭘 어떻게 달리해서 보여줄 거냐 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네. 기존의 과거 대표들의 조금 뻔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꼭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네네. 대변인도 요즘 네.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공정에 네. 부합하려고 하는 이른바 뭐 토론 배틀을 한다든지 네. 그게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즉자적인 결정이 나온 게 즉각적인 결정이 나온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를 한다든지 네. 물론 그 뒤에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의 공정, 윤석열의 네. 화합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사무실도 그래서 뭐 광화문 이마 빌딩 냈다 뭐 이런 네. 분석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여의도를 떠난다 상징적으로 기득권 네. 정치로 네. 기성의 어떤 그 양대 정당 거대 정당 체제 이런 네. 것들과 난 거리를 두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같이 한다는 네.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아마 얼마 전에 그 X파일
문제가 터져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거고 쏟아지겠죠. 윤석열 총장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죠.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거 이게 전략적으로 X파일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X파일이 다 공개된 상황이면 거기 10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명하는 게 맞을 건데 지금 내용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퉁쳐가지고 다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좀 소상히 밝히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이것도 역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BBK 이슈에 네. 대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밈처럼 알고 있는 게 이거 다 거짓말인 건 줄 아시죠?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도 회자가 네. 되고 있는 얘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의 네. 그 정치적 예. 사상 편향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렇다면 제가 마누라를 버리란 네. 말입니까? 라는 말로 대응을 하기도 했었고 네. 윤석열 씨 화법이 뭔지가 사실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의 다툼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될 테고 예. 그랬을 때 X파일 이슈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인과 장모에 축하. 대한 얘기인데 예. 그 제기되는 의혹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불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직설화법 해명 이게 뭔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전부 다 아 이건 사실에 다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강렬한 워딩으로 한 방에 뚫어야 된다. 이런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전 총장 가족에게 제기된 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요? 네. 아니 몰라요, 저. 몰라요? 저는 네. 언뜻 봤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다 해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기존에 쭉 나왔던 것들이 있죠. 네. 국정감사 때도 나왔고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지금 떠돌아다닌 거 X파일이니 네. 뭐니 거기서 아, 떠돌아다니는 건 저도 줄거리 봤는데. 이런 줄거리 이런 것들 네. 분명히 해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네. 야,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법률가답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 좀 구체적으로 아 그럼요 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서 그건 말이 그러니까 안 돼 최소한 지금 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장성초 소송에 가지고 있는 X파일 버전은 모르겠으나 아, 가지고 글쎄요. 있었다던 네. 본인이 파셌다고 하니까 최근 이제 언론에 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뭐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고 그런 거에 대한 정도는 최소한 밝혀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윤 총장이 갖고 네.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일반 정치인처럼 두리뭉실 얘기한다든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네. 않고 지난해 국정원 때 봤잖아요 네. 그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박범계 네. 의원한테 네. 당시 의원한테 네.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애둘러가지고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분의 스타일로 볼 때 네.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네. 일단 요 얘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지 좀 오늘 가장 중요한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당분간 제일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7777님. 야 번호 좋으시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계획에 대한 실천 방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진성 미팅장의 얘기에 대한 공감하는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